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환상, 로망이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예, 제주에서 미나켈리 아트 공방을 운영하는 공방직이기도 하고요. 20년간 그 유아교육에서 경험을 쌓다가 지금은 20대 된 아이들 3명을 키우는 아이들 셋 엄마면서 뭐 워킹우먼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민아입니다. 근데 원래 그럼 제주도에 계속 사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제주도 계속 살고 태생이 있었어요. 제주도세요? 그렇죠. 뭐 초중고 대학까지 전부 제주에서. 그랬구나. 그럼 공방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공방은 2016년 3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럼 공방 어떻게 이걸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공방을 오픈하게 된 건요, 정말 우연한 이끌림이에요. 2016년 3월에 우연하게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약간 신비롭죠? 사실은 제가 이제 20년간 유아교육 계통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6년간 직장 생활, 유치원 조사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그 있었던 그 시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 안 가는 청년들도 많을 거예요. 뭐냐면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그치,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 시기에 제가 저기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인생에 정말 잘한 일은 6년간 육아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6년 육아가 끝나고 재취업을 하게 된게 2002년이었는데요. 제가 유치원으로 재취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2016년까지 사실 그곳이 폐원 될 때까지 제가 거기에 머물렀었거든요. 그 폐원이란 거와 함께 저에게는 그 새로운 시간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 이런 이끌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강물이 흘러가다가 돌멩이가 있으면 돌아서 돌아가죠. 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의 인생은 어떤 이끌림이었는데 저를 이끌어주신 어떤 그런 신비로움에서 항상 감사드리고 그래서 지금 공방에서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공방에서는 주로 하는 게두 가지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캘리그라피라는 예쁜 손글씨를 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핸즈 플레이라고 좀 생소하시죠? 핸즈 플레이는 제가 만들었어요. 손으로 할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미술이라는 것과 함께 만나서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두 가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건가요? 뭐 페인트를 발라서 손 찍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미술의 장르 중에 보면 미술이 오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다, 만들다 외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미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새로운 창의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창의 미술 거기 플러스 정말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딱인 게 요리거든요. 요리 활동까지.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뭘할수 있냐면 야외 활동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저와 공방에서 만났던 아이들은 여러 가지 활동 중에 1위로 뽑는 게 야외 활동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그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거고, 아이들 대상으로는 이제 핸즈플레이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책도 그렇고, 이제 미술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원래 뭐 미술 전공하신 건가? 아니면은. 저는 미술 전공하진 않았는데요. 미술을 아주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잘했어요. 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가 다니는 학교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열학급 중에서 한 반의 아이들이 한 60명 이상. 예, 그런 데에서 누가 우리 학교를 대표할까 할때 아이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오미나 이렇게 그 정도였구나.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잘한다라는 걸 그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고 만들고 놀이도 인형 그리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좋아하는 걸 풀어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어서 굉장히 행복한 공방직이죠. 최근에 전시회도 하셨다고. 전시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전시회도 저 마음속에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방을 문을 열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공방 아이들의 작품을
저의 글씨와 함께 전시했던 것을 2018년도에 한번 했었고 하면서 2년에 한 번씩은 전시회를 하자라고 마음먹었는데 네.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가 네.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낸 건 이 전시회를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조금 더 도약을 하고 자신을 좀 발전시켜보자.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좀 이겨내보자 네. 라고 해서 2022년에 계획을 잡았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4월 18일 날 마스크 제한이 조금 완화됐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정말 성황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막상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전시 한번 열어보니까. 너무 기뻤고요. 네네. 즐거웠고 네. 한편으로는 시작하면서 내가 이 전시회를 2년에 한 번씩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네. 오픈하는 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네. 오픈식을 했어요. 네. 그 식하는 그 시간에 한 40평이 안 되는 전시실이었는데 네. 120여 명이 이렇게 와. 와주신 거예요. 그 시간에 네. 퍼포먼스 하고 네. 뭔가 이제 누가 와서 축사조 하고 이렇게 네. 식을 조그맣게 만들어 갔는데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건 굉장히 제가 주목받음에 인정받음에 기쁨이었는데 그들이 다 가고 난 그 다음날 제 마음에 찾아온 건 네. 너무 민폐구나 사람들에게 왜? 너무 많이 찾아와주고 보내주신 화분이나 네. 꽃바구니나 아니면 어떤 직접 찾아온 이런 분들에게 이 더운 날 민폐가 아닐까 이 마음에 첫날은 제가 아 이걸로 끝내야겠다 네. 전시회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네. 뭐 이런 마음 먹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는 네. 조금 이렇게 마음이 추스러지면서 아 그래 그들도 나에게 기쁨으로 찾아와 주는데 내가 보답할 건 이 회를 조금 더 멋있게 더 한 걸음 나아간 자세 보여주는 게 답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또 스물스물 2회 준비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작품들은 이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었나요? 네, 캘리그라피 작품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하고 싶었던 건 네. 캘리그라피가 단순히 우리는 종이에 글을 예쁘게 그쵸. 쓴다 이런 개념이 많아 네. 있었는데 전 굉장히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걸 좋아해서 돌에 쓰면 어때? 돌이요? 예. 오. 그래서 아니면 흙에 쓰면 어때? 오. 그리고 종이, 네네. 뭐 면천 어디든지 다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으로 종이에는 그냥 일상적인 종이를 썼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면천은 캠퍼스를 면천 캠퍼스와 오. 그냥 일반적인 천의 퍼포먼스 네네네. 이렇게 하였고요. 흙은 네.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와. 도자기를 이제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도자기를 네. 구워내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글을 쓸까 네. 해서 좀 그 도자기 선생님과 연구하면서 야.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아, 되게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보는 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그 방법이 쉬웠던 건 유아 교육은 정말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한 재료와 어떤 그 자질들과 이런 것들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제가 연습했던 게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번 책도 그렇고 이제 미술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이 특히 아이들에게 이 미술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네. 아이들이 아직은 의사소통에 약간 서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어떤 그 소통의 방법이 미술로 나아가면 조금 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그 아이들 스스로도 그렇고 풀어나가는 방법이 좀 쉽고 다양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해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감을 이용해서 모두 네. 펼쳐내는 거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네. 기쁘면 더 기쁨이 배가 되고 약간 아이들도 화가 나고 짜증날 때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럴 때 끄적거리다 네. 보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서 미술이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그 실제로 책에서 이제 네. 글씨보다 그림이 먼저라고 네. 보통 이제 글씨를 가르치려고 막 학부모님들이 신경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글씨보다 훨씬 더 그림을 잘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글씨는 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아이들 놔두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네네. 사전에 어떤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준비라는 건 글을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네.
힘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쵸. 예, 힘이 있어야 글을 쓸 수도 그쵸, 있고, 예. 읽는 거야, 물론 그 다음 단계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시기가 나타나는 게 네. 만 4세 정도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4세 정도 되기 전까지는 그 미술을 통해서 끄적거리기도 해보고, 자기의 마음도 표현해보고, 그리고 뭐 선이나 어떤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을 힘을 키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글씨를 쓰게 되면 네. 조금 더 바른 잡기가 그쵸, 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렇죠. 그럼 또박또박 하는 것도 이야기 하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고 네. 그거에 또 앞서서 미술로 풀어나가려면 오감을 다 발달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서 네. 세상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근육감, 촉감이 아니라 먼저 뭐 청각, 시각, 후각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알아내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쓰기가 된다라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술 교육이 그 다른 이제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뭐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도 적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그 중요도에 대해서 사실 내가 미래 갈 거 아니면은 네. 뭐 특별히 뭐 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없잖아요. 네. 이 미술 교육이 다른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저는 네. 그 교육과 중에 패슬러치의 이야기를 지금 잠깐 하고 싶은데요. 미술은 모든 교육의 기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미술 네.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생각하는 법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슬러치 하면 그 깨진 네. 병 주워줬던 그 놀이터에서 예, 예, 예. 예, 그분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어려서부터 미술 교육을 받았다라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어려서부터 오감을 통해서 감각을 익힌 아이들은 이미 구경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미술을 나중에 가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어려서부터 네. 청각이 발달하는 정말 그 기적이 찬 아기 때 이때부터 그 시각이 발달하는 정말 모빌 달아주는 시기 있잖아요. 네. 한 뭐 6개월 전후 네. 그때 그리고 나서 엄마 소리를 알면서 촉감으로 그러니까 젖을 먹을 때도 엄마 그 젖을 말랑말랑하게 만져보는 그런 어떤 촉감 그리고 엄마가 또 안아줬을 때 보드람을 네. 느끼는 그 모든 감각들을 어려서부터 익히게 되면 아이들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거 소리를 자꾸 듣는 잘한 친구들은 네. 만 3세가 되면 폭발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이 어렸을 땐 네. 그냥 아이들이 밥만 해도 엄마들이 네. 그 말을 받아줘야 돼요. 네. 아, 너가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구나. 그래, 엄마가 밥 맛있게 만들었어. 맛있게 먹자.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듣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5세가 되면 못 말릴 정도로 말쟁이가 되는 거죠.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뭐 이렇게 그렇게 넣어갈 수 있는 시기가 어떤 그 감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아이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미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커서 국어, 영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네. 어떤 뭐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게도 기초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 중에서도 아 미술 교육하면 아, 그림기를 그리게 해줘야지 아니면 만들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모든 것들이 감각이 익혀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그 아브라함 링컨도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사랑을 한다라면 네.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려서 뭐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네.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것조차도 어른들의 기회를 가져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신발을 혼자 신도록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지만 그 신고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할 때도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격려해 준다라면 네. 이후에 학습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 준비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그 촉감을 만지고 뭐 네. 모빌에 반응하고 뭐 밥이라는 단어를 막 얘기할 때가 그 시기를 이제 민감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시기는 민감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네네. 민감기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네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0세에서 18개월 정도에는 네.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럴 때는 또 아이들이 그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이들에게는 이게 생과 사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적절히 반응하시지 못한다면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욱이 그때 형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울고 뗐을 때는 그때가 0세에서 18개월이다라고 하면 아 이때는 아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얘가 졸리구나 이걸 적절히 잘 알아서 대처해 주면 아이들이 좀 평온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이때 잘 모르면 먹는 시간 이거 정해져 있는데 이거 6시간 텀 아니야? 4시간 텀 아니야? 뭐 이렇게 시간을 지키려고 책대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아이가 그때 내가 정말 먹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감기는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흔하게 얘기할 때 결정적 시기는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민감기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게 교육학자 중에 몬테소리 여사가 있거든요. 네네. 예, 아시죠? 네. 예, 그분은 그 이탈리아 100여 년 전에 이제 이 교육을 프로그램 만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사용한 단어가 민감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하게 적절한 자극을 줘서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 뭐 발달 식으로. 과정인 거죠, 일종의. 발달 과정의 한 시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이제 뭐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블럭 쌓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블럭을 단단하게 쌓아두고 다시 또 잘 꽂아두고 다시 또 올려두고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면 밑에가 단단하면 절대 쓰러질 일이 없는데 급한 마음에 슬렁슬렁 아니면 이거보다 저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대충 쌓아서 올라가면 나중에는 와르르르.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단단한 흙 위에서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느낌처럼 그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 신체적인 동작을 연습하는 시기가 있어요. 12개월에서 18개월이 되면 근데 이때 아이들이 연습하는 게 뭐냐면 기어다니고 싶어하고 걸어다니고 싶어하고 뛰어다니고 싶어하는데 보통은 아장아장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때요? 그 이제 막 연습해서 걸으려고 뒤뚱거리면 불안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만, 잡아주세요. 예, 물론, 위험하지 않다면 괜찮은데,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가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단 올라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도 이 아이가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놔두고 기다려주는 게 아이가 걷고, 기어가고, 뛰어가는 연습의 시기라는 거죠. 네네. 그 시기가 민감기인데, 이 민감기를 불안해, 다치면 어떡하지 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유모차나 다른 어떤 거를 태워다 주다 보면 아이가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아주 위험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간계 발달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한 18개월 되기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어떤 그 이 시기 아이들이 질서와 구조화된 환경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질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줄서기라고 이제 보통은 얘기하는데요. 그런 질서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의 질서거든요. 이때는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줄 때도 누가 안아주면 애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누가 안아주면 울어요. 이게 뭐냐면 맞아요. 그 시기에는 엄마가 주 양육자가 아이를 왼쪽으로 안아줘요. 그럼 애가 여기에 편안함을 느끼는데 다른 양육자가 잠깐 일시적으로 안아줄 때 반대로 안아주면 아이가 느끼는 거죠. 뭐지? 다르구나. 불편해서. 그래서 그때는 일관적인 양육이 필요할 때죠. 내면의 질서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에는 굉장히 그 아이들을 짧게 육아를 하고 단체에게 맡기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조금 아쉬운 게 주로 이제 양육하시는 분들이 자주 바뀌면 아이들이 불안감이 더 여기 쌓여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약간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시기에 구조적인 환경이 그대로 머물러져 있다라면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사실 이제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 엄마 됐을 때 제가 이제 아들만 셋이거든요. 근데 처음 아들을 키울 때는
굉장히 엄마 위주죠. 그렇죠. 봄이니까 네. 화사하게 창문을 열고 여기는 좀 가구들을 낮게 배치해서 뭔가를 해놓고 여름이 되면 조금 더 화사하게 가을이 되면 여기 좀 막아줘야 돼 이러면서 집에 있는 가구 움직이고 피아노 뭐 냉장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네. 이 아이가 18개월 되기 전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 큰아이 굉장히 활발하고 네. 에너지가 넘치고 약간은 네. 질서적이지 않은 것들을 느끼면서 네. 되게 미안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가 왔는데요. 네네. 둘째를 키울 때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해주자. 네. 가장 뭐가 좋을까? 네. 작가님이 좋아하는 네. 책. 그러니까 눈을 떠도 책, 눈을 네. 감아도 책이 보이게 네. 모든 환경을 세팅해놓고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책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밤마다 직장 다녀온 엄마 너무 졸린데도 책 읽어주세요, 책 읽어주세요.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읽는 반, 반 플러스는 의무감 있죠.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야 애가 정말 훌륭하게 되는 거야. 졸음을 참으면서. 네. 근데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엄마 오늘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네. 왜냐면 이게 졸다 보면 막 이상한 외계어가 나오거든요. 예, 그랬던 일이 있는데 이제 0세에서 18개월은 구조적인 환경과 어떤 그 질서의 민감기라는 거 그걸 강조해 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18개월 지나서 이제 한 4세까지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작은 거에 관심을 보일 때가 또 있어요. 네. 정말 조그만한 거 어른들도는 잘 안 보이는데 어느 날 개미를 발견하고 개미들이 살고 있는 개미집 개미집 보신 적 있죠? 네. 흙이 이렇게 쌓아져 있는 그쵸. 근데 우리는 보통 시선이 이렇게 정면을 보다 보니까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쵸.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근데 그럴 때 아이들에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개미집이구나. 그래 개미집에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관심으로 간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상상력과 또 자기를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엄마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들이어서 민감기를 알고 대해주는 거랑 이거를 모르고 대해주는 거는 조금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미술 교육과 민감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술 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겠다, 특히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의 발달 상황을 알면 조금 더 편하게 아이가 왜 이렇게 지금 시기에 왜 불균형이지? 아, 이 시기는 너무 편한 애가 이 시기는 균형의 시기거든요. 균형과 불균형의 시기를 오고 가는 것들을 이해를 하면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아이에게 화낼 일이 없어요. 짜증낼 일도 없는데 네. 모르면 네. 얘가 왜 이러지? 왜 짜증이 이렇게 부리는 거야? 덩달아 엄마도 참으려고 하지만 인내를 넘어서 화를 내게 그쵸, 되거나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민감기를 알고 네. 발달을 안다라는 건 네. 미술과 굉장히 이제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되게 재밌는 사례가 네. 저는 처음 봤는데 이거 12살 예. 그 영국의 소년 조 웨일의 사례 예.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 네. 낙서가 디자인이 됐는데요. 네네. 1월에 사실 제가 책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네네. 제가 책 제목에 낙서에 대한 얘기를 좀 쓰고 싶었는데 어머 이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이 조 웨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이가 낙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네. 여기저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 학교에 갔을 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아이가 수업 집중하지 못하고 날마다 낙서를 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좋은 선생을 만난 거예요. 방과후에서 네, 이제 네. 미술하시는 선생님께서 얘는 정말 특별하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이에게 열려있는 조 웨일 엄마와 아빠가 같이 아이를 격려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낙서를 통해서 아이가 재밌게 자기의 세계를 펼쳐나가던 중에 아빠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그게 있었는데 네, 신발 네. 있죠. 네. 이제 그 유명한 운동화 신발에다가 막 낙서를 했죠. 네. 근데 그걸 아빠에게 선물하고 이게 너무 예쁘니까 네. 그 선생님께서 그 본인의 그 이제 SNS에다가 올렸거든요. 네, 네, 네. 그랬더니 그 신발을 만들어낸 회사에서 보고 어머 얘 천재구나 훌륭하다. 그리고는 네. 이 친구를 자기 회사의 디자이너로 이제 영입하게 되었고 네. 그 이전에도 보니까 그 영국에서 어떤 그 여왕과 이렇게 페스티벌 할 때도 그 친구가 가서 그림도 그리게 되면서 굉장히 영국에서는 되게 유명했는데 이제 그 운동화 회사로 인해서 더 많이 유명하게 되고 네. 심지어 이제 1월에 기사가 네. 나면서 네.
저는 정말 기뻤던 게 네. 우리 집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진짜요? 네. 뭐 이게 크게 네. 난 건 아닌데 네. 저희 막내가 그림 그리는 네.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심지어 7살 때 샤프펜으로 네.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있는 네. 만화책을 막 열심히 보다가 네. 따라서 그리더라고요. 와. 근데 샤프로 털 하나하나를 그려냈어요. 야. 그 저희 네. 이순신 장군의. 네. 근데 그 모습이 참 저는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재밌게 그리던 아이가 네. 중학교가 돼서는 네. 이게 본격적으로 얘가 운동선수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 때 아니면, 운동을 하다 보니 살짝 공부 시간에 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빠랑 같이 기왕 졸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겠냐, 뭐든지 가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 수업 시간 때 이제 졸리거나 그럴 때 그림을 그리고 했었는데 어느 날은 아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중학교 때 그렸던 그림을 봤는데 본인이 그 텐트 선수인데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 자화상을 선수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코비치의 그 자화상을. 근데 제가 봐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좋다 했는데 아이가 얘기하기를 운동이 힘들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소일거리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시간이 또 자기를 다음 시간에 성숙해 만들어 주게 된다. 야. 그러면서 가끔 집에 오면 끄적끄적 낙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 외일과 뭐 비결과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낙서라는 건 여유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멍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뭐 물멍, 불멍 많이 얘기하는데 낙서멍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전화를 받을 때 습관적으로 낙서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낙서가 나중에 보면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똑같이는 못하는데 그 순간에 뭔가 얘기를 들으면서 멍하게 된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낙서가 조금 칭찬받았던 일은 그 학교 학창시절에 글자가 틀리면 그걸 꼭 지워서 제가 화이트를 지우지 않았고 거기다가 뭐 기차를 그려넣거나 뭐 자동차를 그려넣거나 했는데 그거를 주변 친구들을 보면 오 재밌다 이런 반응 그러면서 이번 전시회 때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낙서가 작품으로 승화된 게 몇 개 있었어요. 무슨 낙서가요? 하다가 이건 정말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거는 또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요 며칠 전에 그 우리 막둥이가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하얀색 바지 그 팀복이래요. 근데 다른 거랑 빨래는 이제 얼룩졌다고 이거를 엄마 어떻게 지를 수 있는 방법 락스에 담글까요? 했는데 순간 낙서가 생각이 나서 그 이름이 이렇게 주빈인데 지읍과 비읍을 엉덩이에다가 하얀색에다가 다 낙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마음에 들어했고 제가 또 제 이제 SNS에 올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머 이거 무슨 아이디어냐 좋다 해서 낙서가 참 제가 좋다라고 이제 얘기도 했지만 더욱더 그렇구나 이제 실감하게 되는 주 웨일 이야기에 이어서 저의 이야기까지 낙서가 디자인이 되네요. 그렇죠. 이 친구처럼. 그 이제 미술 교육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제로. 아이들이 좀 그 변화하는 게 느껴지나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단체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와는 달리 지금 저희 공방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제가 이제 소망했던 건 한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책상이 있고 조그만한 작업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슷하게 지금 공방이 이제 재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아이들이 한 뭐 열몇 명 이렇게 앉을 수 있었는데 그때 오면 제가 꼭 하는 게 사전에 티타임을 갖거든요. 제가 차를 참 좋아하는데 아이들도 먹으면 이렇게 차분해지고 그 시간이 오면 엄청 떠들떠들 막 이렇게 하다가도 차 마시면서 조용히 되어지고 그때 꼭 물어보는 게 있죠. 0에서 10까지 숫자가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기분은 몇이야? 에너지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작가님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에너지가 몇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가끔은 7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7은 5보다 높지만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그래도 10만큼 가는데 7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그 숙제가 없어서 7이에요. 오, 그렇게 와서 네. 토요일 날 만났으니 네. 그러면 10으로 가는데 3만큼 모자란데 3은 뭘까 하면 네. 지금 너무 졸리고 배고파요. 그러면 이제 냉장고 털어서 뭐 이거 좀 먹을까 네, 하고 네. 잠깐 그런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한 10분에서 15분인데 그 시간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끝날 때 꼭 에너지 체크를 하거든요. 네네. 이제 끝나서는 에너지가 몇이야 하면 거짓말처럼 9, 10 막 이렇게 얘기해요. 더 올라간대요. 더. 네. 네. 그러면 아 그래? 어떤 이유일까 하면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하루의 변화거든요. 네. 근데 그 하루의 변화가 이렇게 쌓아지면 이제 길게 다는 친구는 2016년에 오픈할 때 와서 지금까지 올해 2월까지 이제 왔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점점 변화가 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아 이게 작은 변화들이지만 이게 쌓여지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런 변화는 작은 변화. 네. 작가님의 그 미술 수업, 미술 교육에서 예. 뭐 특별한 뭐 차이점, 차별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차별점이라면 네. 네. 소수 정예 부대라는 거, 네. 소수여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든 엄마들과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 아이들만 오게 되면 간혹 오해가 결과물에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 과정까지가 무엇이 있었나가 알게 되면 네. 참 좋겠다. 그리고 저는 트라이앵글이 참 좋은데 네. 부모와 아이와 교사가 모두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떨까 그쵸, 그쵸. 하는 걸로 부모들에게도 부모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받아본 이 교육이 참 좋았어요.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 다들 흔쾌히 그 교육을 받게 되어서 공통 부모가 생긴 게 네. 같은 교육을 받은 거.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차별화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또 다른 부모님에게 특별함이 있어 하면 약간 아이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소통을 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저희 공방에 다니지 않지만 네. 전시회 때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연결했다면 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지금 그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 됐거든요.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 시간에 또 충실했고 그치.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조금 더 좋은 걸 찾아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했던 야외 활동은 정말 차별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주의 바다 정말 에메랄드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네. 거기를 바다만 즐기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놀이 전문 선생님을 모시거든요. 아들 세 명을 키우면서 네. 아이들과 계속 같이 잘 놀아줬던 저희 남편 네. 놀이 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바다를 가는 거예요. 가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꽃게를 잘 잡는지를 알려주면 아이들과 함께 꽃게를 잡고 그거를 가지고 맛있게 또 먹고 라면 끓여서 먹고 예, 이런 과정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네. 어떤 그 제주의 자연도 느끼게 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어떤 기쁨과 그쵸. 그 기쁨을 통해서 미술로 풀어나가는 어떤 좋은 점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이게 좀 차별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은 이제 뭐 미술을 좋아하셨으니까 이제 네. 뭐 잘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사실 미술을 전혀 못하거든요. 아, 네. 네 미술을 제일 못하는 과목, 네. 미술 음악 두 개. 그런데 그 이제 미술을 잘 못하는 부모도 네. 아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미술하면 네. 어떤 밖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네. 좀 낯설어하고 네. 사실은 평가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도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저는 네. 아이들의 마음을 얼만큼 읽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여져요. 제 책 제목이 네. 마음을 그리는 아이, 네, 네. 마음을 읽는 부모라고 네. 이렇게 정했는데요. 마음을 그려낸다는 건 아이들이 그림으로 뭔가 그려내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쵸. 하지만 이게 언어 소통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도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좀 많이 어린 유아라면 네. 동그라미 그렸는데 엄마 이게 엄마야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정말 아이를 읽어준다면 네. 오 엄마가 이렇게 있구나 하면 되는데 야
이게 무슨 엄마야. 눈도 없고 팔도 없고. 네. 만약에 이렇게 가면 그게 네. 뭐냐면 고정관념이거든요. 아이는 엄마를 볼 때 엄마가 둥글둥글 되게 풍선처럼 예쁜 거예요. 동그랗게 그렸어요. 네. 그러면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아 그래 엄마 그렸구나. 그럼 그 옆에다가 아빠도 한번 뭐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만약에 이제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네. 그래 이 동그란 이 엄마 기분이 어때? 그럼 엄마 기분 좋아하면 그래 그러면 한번 스마일 그려볼까? 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이가 그리겠죠. 네. 스마일 그리고 나면 그래, 그래, 엄마가 웃으니까 참 좋다. 엄마 눈은 어딨어? 눈이 있어야 누굴 볼 것 같은데? 만약 해주면, 점만 찍어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일 단추도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정답을 갖고, 그쵸. 이건 이렇게 해야 맞아요, 돼. 맞아요. 그렇게 지도하다 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나는 잘 못 그려. 네, 이렇게 그쵸, 되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간혹,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컬러에 대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얘가 이거 이 색을 썼네. 이거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검정색은 우울하던데.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검은색을 그렸던 아이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빨간색을 그린다라면 예를 들어서 산을 빨간색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렇게 그렸다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단풍일 수 있고. 그렇죠. 네. 만약에 그게 가을이 아니었어요. 네. 뭐 겨울에 빨간 산을 그렸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왜냐면 그 가을에 봤던 게 강렬하기 때문에 네. 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궁금해. 왜 산이 빨간색일까? 궁금한데? 네. 라고 하면 궁금한 건 다 답해 주거든요. 그럼 아이가 엄마 이거 그때 봤었던 빨간색 단풍산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고정관념으로 산은 푸르러 해야 되는데 바다는 푸르러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얼굴색은 이 색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이에게 정말 마음을 표현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네. 아 그렇구나 이게 너의 생각이구나 너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으면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너만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러면 아이도 그림에 대해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 또한 표현하는데도 더 자신감 있게 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이제 내가 미술을 못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술은 소통이기 때문에 아, 나 오늘 아이와 소통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어른들께 만나도 가볍게 낙서하면서 만나도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청년인데 네네. 제가 같이 봉사를 했어요. 네네. 뒤에서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청년에게 그냥 단순히 저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했거든요. 네. 비가 오는 장면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비가 올 때 장면을 그렸어요. 근데 조금 뭔가 낯선 게 있어서 비가 오는데 왜 우산이 없어? 우산 없어 다 젖겠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어서요 우산을 안 썼어요 뭐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깊이 고민하는 게 그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인생의 진로를 대학을 계속 이제 복학을 해서 다녀야 되나 네. 아니면 내가 이제 세상 사회로 나가야 되나 깊은 스트레스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인생의 선배로 그러냐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하고 뭔가 조언해주고 깊이 나눴던 이런 대화가 생각나는데요. 어떤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진단해야지라가 네.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읽어보자라고 했을 땐 정말 재밌는 도구가 되는 거여서 아이들도 참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한테 이제 미술은 소통의 도구네요. 그렇죠. 예,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차를 마셔야 되는 거고 에너지를 체크해 주는 거. 예. 혹시 잠깐이지만 아까 생각했던 그 에너지의 숫자와 지금 에너지 숫자는 동일해요?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네, 네. 왜요? 작가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네. 제가 원한 거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의 미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미술로 아이들은 말을 하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이제 취학 전 7세 이전이라면 그림으로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가끔씩 아이들도 엄마에게 원할 거예요. 엄마
뭐 호랑이 그려주세요. 네. 아니면 뭐 토끼 그려주세요. 네. 막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낯설어하지 말고 네. 특징만 잡으면 돼요. 토끼는 귀만 강조해주면 네. 되고 호랑이는 털 무늬 강조해주고 네. 예 네. 그렇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관찰이거든요. 엄마들도 사물을 볼 때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했고요. 그 관찰을 하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잘해야지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얘와 소통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질걸요? 그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미술 교육 쭉 해오시면서 네. 좀 느끼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랜 시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이제 제가 공방을 해오는 건 한 7년이고 네. 그 이전 경험은 20년은 네. 이제 유아교육 현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현장에서도 네. 제가 굉장히 미술을 강조하긴 했어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도 네. 제공하고 모든 것들을 또 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열어주었던 이런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과 통해서 느끼는 건 굉장히 아이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근데 그 자유로운 영혼의 표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열어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약간의 억압이나 강제성이나 있으면 아이들은 경직되잖아요. 네. 경직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뭔가 이제 그 약속된 게 있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실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라면 뭐 화장실 가는 문제도 간혹 보면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꼭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왜 물어볼까요?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그냥 갈 수 있으면 난 참 죽겠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대학교 때는 알아서 가죠. 네. 왜 대학교 때만 그렇게 하고 학교 때는 안 되지?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화장실은 실신에 가는 거라는 걸 인식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주 급하다면 네. 다녀와도 된다는 걸 한 번은 언급해주면 아주 급할 때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화장실에서 다칠까봐 위험할까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위험하지 않게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이야기가 된다라면 모든 네. 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아이들이 화장실에 머물러 있는데 빨리 나오게 하려면 얘들아 이제 빨리 나와 이게 아니라 네. 여기서 뭔가 재밌는 걸 하면 돼요. 아 그쵸 그쵸. 네, 내가 막 재밌게 저는 이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쳐주면서 네. 노래 부르고 여기서 뭔가 재밌는 걸 하면 애들이 그냥 뭐 오라고 안 해도 오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주위 환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네. 기회도 제공해 주지만 네. 특히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아이의 행동을 저지하는 게 아니고 그 저지하지 말하지 않고 이거에 더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더 재미있는 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아마 준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 활동, 미술 교육 네.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네. 이렇게 좀 그 선을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화지 안에다가 네. 물감을 칠해야 된다. 네. 이건 탁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우연하게 그게 바닥에 네.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여자애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더니 재밌는 거예요. 슬쩍 네. 해봤더니 네. 제가 모른 척 했죠. 네. 그랬더니 또 손가락으로 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서 그 책상 전체를 하는데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네. 괜찮아 이거 다 나중에 물로 닦으면 돼. 왜냐면 유리 책상은 괜찮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엄청 신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신나게 하고 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았는지 네. 그 다음번에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틀을 넘어서는 그 일탈이라고 하죠. 네, 그쵸, 그쵸.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걱정이 뭐냐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치우지? 그쵸, 그쵸, 뒤를 예. 생각하니까 그쵸, 그쵸, 어려운 건데 그치. 그 활동까지 뒤에 괜찮아가 이제 선생님이 딱 이제 있게 되면 아무런 활동도 일단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네. 이제 미술이라는 그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네. 전체적인 아이들의 네. 어떤 그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른들의 마음가짐 이거는 정말 좀 한번 강조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마법의 언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법의 언어요? 네. 네. 이것만 하면 다 통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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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괜찮아. 괜찮아. 네. 네. 괜찮아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한 아이들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유리컵을 가지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네. 있거든요. 물론 깨지면 위험할 수 있지만 떨어뜨렸을 때 반응이 어떤 반응이 맨 처음 나타나냐면 떨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어른을 쳐다보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요? 혼날까봐. 혼날까봐.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 네.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약 준다면 떨어뜨렸을 때도 걱정하지 말고 만약 깨졌을 때는 도움을 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칠 수 있으면 치워도 된다는 어떤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면 네. 쳐다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하려면 네. 그랬을 때 괜찮아 다치지 않았니가 네. 첫 번째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괜찮아 보다는 네. 걱정하는 말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네. 저의 실수담인데요. 네.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데 우리 아들과 갈 때 네. 잠깐 발을 헛디뎠어요. 첫 번째 저도 모르게 나온 게 야, 이렇게 왔어야지 이 말 괜찮아가 아니라 괜찮아 그쵸, 그쵸. 해줘야 네, 되는데 그쵸. 순간 그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먼저 말해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주는데 괜찮아라는 이야기가 정말 마법인 게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뭐 이런 말이라든지 또 이제 마법의 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나는 네가 절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할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엄마는 이해해 하는 마음을 담고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면 네. 끝나요. 이거는 아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10대든지 20대든지 아니면 정말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인터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늦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나타났는데 괜찮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는 모르지만 만약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네. 그렇겠어요. 예를 뭐 거꾸로 해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는다는 거, 그것도 아무 이유 없는데도 알아준다는 거, 그게 믿음이고 신뢰거든요. 그쵸.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면 이 미술 교육이나 아니 모든 전반적인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저의 행복한 아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그 이 250페이지가 되는 책에서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 자신 스스로가 나를 찾아가고 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지가 되어들면 내가 기분이 정말 좋으면 그 에너지는 다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그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준비가 된다면 또 하나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세상에 되었으면 좋겠냐가 제가 이제 바라는 건데요. 어떤 미술적인 어떤 기법을 원하는 이런 책이 아니라 네. 여기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아이로 자랄 것인가. 이게 이제 그 슬로건을 제가 이제 하단에 썼던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세상은 너무 거창하고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판단해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해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아이들을 좀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게 그게 다 근본적인 그 이유와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게 제가 바라는 아이의 상인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땐 훌륭한 대학, 훌륭한 어떤 뭐 직업군 이 어떤 이렇게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저희 가정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이뤄낸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판단하는 그 삶을 살아간 20대 아이들을 제가 이제 남편과 함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지금 아이를 막 키운다라면 아니면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면 제가 도움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건 일단은 아이를 먼저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
존중이란 거를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해주면 너하고 나하고는 힘의 크기가 같아 이거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보통 얘기할 때는 나는 너보다 가르쳐야 될 게 많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자꾸 지시 명령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힘의 크기가 같아.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해주는 거 이게 존중해주는 거고 존중이 한다라면 이해는 금방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지금 작가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건데 눈을 쳐다보고 저에게 관심을 갖고 네. 집중해서 얘기를 듣잖아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던 일이 있더라도 그걸 딱 멈추고 바라봐주고 네. 눈을 보면서 그래 이야기하는 게 뭐야? 이렇게 들어주는 거. 이게 이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는 네. 거 작가님께서 저를 이제 모든 거 딱 멈추고 바라봐주면서 무슨 얘기 할 거지? 그걸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이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이해받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도 다른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거울을 보는 거예요. 네. 내 모습 그대로 보기 때문에 아 너가 이래서 이런 기분이구나 아 이래서 너가 저거 슬프구나 뭐 기쁘구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된다라면 아이들은 이제 존중받았죠. 이해받았죠. 공감받았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뭘 느끼냐면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 사랑해 얘기하지 않아도 네.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어를 알기 때문에 그쵸, 아이는 그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행복한 기운으로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이 세상 자기 삶의 주도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감성적인 미술 교육은 필요하다.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그 이 네. 메시지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마음을 그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혼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려낼 수 있도록 네.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 이런 거가 너가 원하는 거구나를 읽어주는 부모가 된다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250페이지에 이야기 쓴 거예요. 작가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아 나도 이제 우리 아이와 미술로 소통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막상 했을 때 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뭐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부딪히죠. 네. 왜냐하면 네. 저는 부모가 되는 것도 훈련이고 연습이고 그리고 네.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그쵸. 엄마가 네, 됐을 그쵸. 때 저도 의욕은 앞섰으나 그쵸. 아이를 잘 모르기 네,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할까? 얘가 왜 울까? 얘가 왜 댄스일까?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많은 매체와 어떤 통로들이 있어서 아이를 알아갈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저는 여기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코끼리를 볼 때 한 마리를 네. 봐야 되는데 네. 간혹 네. 매체를 통해서 네. 하다 보면 귀만 알고 코만 알고 다리만 아는 꼬리만 아는 그래서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다더라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옆에 그 주변에 있는 엄마들 이야기에 많이 귀가 흔들리다 보면 주택 없어지게 그쵸, 되죠. 그쵸. 그래서 자기의 철학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철학을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공부냐면 아이의 발달을 알고 아이의 네. 성장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공부는 필요하고요. 그런 공부가 되어 있다라면 아이와 이제 어떤 어긋남은 느껴질 거예요. 그 어긋남이 점점 좁혀지겠죠. 물론 커다란 벽은 있을 거예요. 네. 하다 보면. 네. 그런데 아무런 이제 준비 없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네. 요즘에 이제 제가 아는 주변의 젊은 엄마들 보면 많이 찾아다니고 그쵸. 공부하고 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만 더 바른 길로 이제 하나만 보지 않고 통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아이와 소통은 문제 없을 거고요. 일단은 처음 전제 얘기했던 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알고 내가 행복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유가 없고 급하면 못 기다려주거든요. 그쵸, 그쵸. 예, 기다리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미처 이제 소통함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저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엄마들 행복합시다. 네. 예.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아이는 혼자 키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심지어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마을 전체가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 약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건요. 혼밥
혼술 뭐 혼 네. 혼행 뭐 네. 이렇게 많이 유행하게 되고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혼자 지내게 되는데 저도 물론 이렇게 공방을 혼자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지만 조금 아쉬움은 연합의 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연합을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데 누구와의 연합? 엄마와 아빠의 연합. 그 다른 자녀 교육은 필요 없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다른 교육 필요 없거든요. 전부 아이들은 편안하게 잘 자라게 돼요. 거기에서 뭐 연필 하나만 쥐어줘도 미술 교육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 나를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았을 때는 함께 있는 남편과 소통도 하고 나는 네. 이런 걸 좋아해 말해주자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와 엄마가 온전하게 돈독해지는 거 이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모 교육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예비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예비 부모 교육 이전에 나를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